있고 치욕증이 뛰어나는 이거는 이제 단어를 동영상으로 표현해도 좋다. 글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표현해도 좋다. 이거는 엑서사이즈, 운동이에요. 근데 5초면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. 5초 이상이면 동영상으로 간주한다고 한 겁니다. 불량을 소간하면 점프하겠습니다. 절대 올라서면 우리만 보일라 다시 시작이다. 젊은 날의 꿈. 좋아하는 수업 시간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. 눈 뜨고 자는, 그걸 기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. 기분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냥 가만히 눈 뜨고 멍하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애들이 우울증의 일종인데. 근데 제가 얘한테, 야, 오늘 채팅을 했거든요. 저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, 제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씁니다. 야, 그 채팅으로 상담을 하는데, 이 녀석이, 야, 너 수업시간에 좀 힘들어 보이더라. 그 표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네, 베테랑 선생님은 다 압니다. 그 말이 뭐예요. 근데, 그랬더니 얘가, 그, 본인은 알아듣거든요. 그건 무슨 말인지. 그랬더니 얘가 대뜸, 아, 실은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. 그럼 그 수업을, 그러면 딱 들으면서, 판단 딱 되시죠?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럼 무슨 재미로 사니? 아, 저 운동하는 재미로 사네. 얘는 아침에 골 축구공을 이렇게 끼고 와, 학교에. 그럼 쉬는 시간에 나가서 차고, 점심시간에 퍽 떨어지고, 그러면 수업시간에 또 체력 보충하셔. 근데, 아, 그러냐? 그러면 내가, 너 체대에 관심이냐? 아, 그렇다는 거야. 그러면, 그래, 알았어. 그럼 내가 체대에 간 선배를 너에게 멘토로 소개해 줄게. 사대부고에 혹시 멘토링 제도 시행하고 계신가요? 멘토링 제도 안 하고 계셔요? 저도 이 멘토링 제도라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저 바깥에 수업 평가한 것도 있고 제 학급 운영 평가한 것도 있는데 제가 학급 운영을 평가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담임이 진로 상담 부분에 대해서 박한 점수를 주더라고요. 우리 당은 진로 상담 별로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곰곰이 연구하다가 연반 내내 연구를 해서 아 그러면 고3 애들 수시 합격한 애들한테 합격 수기를 받자. 제가 그 워낙 고민이라는 걸 2학년 때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합격 수기를 모았어요. 대박 났습니다. 당장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데 선배들의 그 리얼한 스토리가 교지에 한두 편이 있는 게 옳은 거 말고 하여간 합격한 애들은 제가 하고 네트워크 되는 애들은 다 시켰거든요. 근데 거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. 면접 시험 보러 갔더니 어느 저 면접관이 자네 사고지각이 한 번 있는데 이 사고지각이 뭔가? 그 수시로 그만한 대학에 오는 애들은 사고지각이 없는 거야. 그 아이가 또 면접할 때 시급했다. 이야. 그래서 졸업생 아이들 DB를 저기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50대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사회에 나간 모든 그 뭐 전주의 모든 분야의 애들 그 졸업생들 다 있을 거예요. 그 아이들을 지금 애들 힘들어하는 전에 쟤네들 본인을 한번 만나게 해주죠.
그 제가 만나게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저게 2학기 기말고사 과제거든요. 자, 이 아이는 왜 저 과제를 냈을까요? 그 선배를 통해서 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, 나도 최고 최대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